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 실리콘맥에서 미니큐브를 활용하여 쿠버네티스 고트 환경 구성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니큐브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가상 머신 내에서 실행시켜주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실제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므로 쿠버네티스를 학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합니다. 쿠버네티스 고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실제 공격과 동일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학습하는 데 적합합니다. 해당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목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취약점과 보안 위협을 이해하고 실제 환경에서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학습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UTM에 구성한 칼리 리눅스를 실행시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먼저 미니큐브의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미니큐브를 시작하기 위해 최소의 CPU, 2GB 메모리, 20GB의 여유 디스크 공간, 인터넷 연결, 컨테이너 또는 가상 머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 및 아키텍처를 지원하므로 영상에서 소개하는 애플 실리콘맥 외에도 쉽게 미니큐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고트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쿠버네티스 고트를 실행하기 위해 Kubectl 및 헬름이 필요합니다. Kubectl은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명령줄 도구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노드, 파드 서비스, 네임스페이스 등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헬름은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Kubectl을 설치하기 위해 터미널 창을 열고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칼리 리눅스에 Kubectl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는 최신 버전의 Kubectl 바이너리를 다운로드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명령어로 최신 버전의 Kubectl 바이너리의 SHA-256 체크섬 값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Kubectl.sha256 파일에 있는 체크섬 값과 다운로드한 Kubectl 바이너리 파일의 실제 체크섬 값을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체크섬 값은 파일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Kubectl 바이너리를 해당 경로에 설치하여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Kubectl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쿠버네티스 패키지 관리 도구인 헬름 3버전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칼리 리눅스에 헬름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헬름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미니큐브를 설치하기 위해 도커를 설치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도커를 설치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미니큐브를 설치하기 위해 앞서 접속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칼리 리눅스에 미니큐브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고트를 설치하기 위해 앞서 접속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쿠버네티스 고트를 설치하기 위해 미니큐브 스타트 명령어로 미니큐브를 시작합니다. 정지하려면 미니큐브 스탑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 명령어로 미니큐브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쿠버네티스 고트 공식 사이트에서 다음 명령어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는 관련 저장소를 복제한 후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쿠버네티스 고트 리소스를 설정하고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에러가 발생할 경우 스크립트 파일 내 주석 처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결합니다. 다음 명령어로 파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포트 포워딩을 통해 노출시켜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해당 에러가 발생할 경우 동일하게 스크립트 파일 내 주석 처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결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 다음 주소에 접속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